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무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사실 작년 9월 8일부터 제가 영상을 쭉 올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략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발레를 하는 분한테 태극권 트롤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가르쳐 주니까 발레리나가 태극권 수련자들보다 더 태극권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한번 있었대요. 근데 발레리나는 태극권을 잘 모르죠? 근데 왜그 사람이 태극권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저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공을 정말 다잘 다루길래 공도 잘 다루었지만 축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왜 이렇게 축구 잘하냐고.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사실은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공을 다루지 않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축구공은 굉장히 다루기 좋다고. 야구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만화에 보면 독고탁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야구 만화인데 거기서 이제 선수를 키우는데 감독님이 탁구공인가 골프공을 던져서 골프공이었던 것 같아요. 골프공을 던지는 걸 이렇게 맞추는 훈련을 계속 시키죠. 그러니까 더 작은 공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큰 공을 이제 칠수 있게 된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하나에 갖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쿵우를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서로 다른 무술로 완전히 독립적인 무술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무술을 배우게 되면은 거기 가서 모든 이론을 다시 다 배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쿵푸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쿵푸를 하나의 무술로 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무술이 있고 그 기본적인 몸을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다 혹은 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대요. 그래서 양쪽에서 논란이 계속 토론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사부님께 쿵푸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배울 때 전체의 무술을 하나에 어우르는 인체적 개념으로 배워서 그 안에서 각 무술을 수련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사부님께 배웠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는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인체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을 쓰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지죠. 양팔, 양다리, 뭐 그리고 얼굴, 몸통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무술적 개념에서 보면은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손목과 발목, 그리고 어깨와 고관절, 혹은 하초, 몸통 중초, 그리고 상초,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결합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외삼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는 원리는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인체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지, 문파적 개념을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께서는 그렇게 수련을 지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사부님께서 기운의 개념으로 많이 무술에 대한 설명을 하셨었어요. 저는 몸을 단련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사부님과 대화를 할때 조금 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대략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기운의 흐름이 맞으면 거기서 움직임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걸 다른 쪽으로 접근시키면 힘의 흐름이 맞으면 권법의 흐름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무술의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척추를 바르게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를 세워주고 요추를 세워주고 몸통을 통의 힘을 제대로 쓸수 복압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힘이 완결이 되면은 이 힘이 팔로 뻗어나가고
하체로 다리로 뻗어나가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그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팔꿈치의 개념, 뭐 고관절의 개념, 어깨의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태극권의 10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를 쭉 뽑아주듯이 올려주던 준다던가 팔꿈치 이렇게 떨궈준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척추를 정렬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권법의 시작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느끼실 것은 신체의 척추 정렬선을 바르게 중립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몸의 앞과 뒤 양옆의 힘을 전체로 통으로 만드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요추를 허리 라인을 S 라인을 만들지 마시고 세워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권법의 개념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짧게 짧게 제가 무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권법에 대해서 기초 권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 뭐 대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볍게 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짧게 만들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댓글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그리고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릴 게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건 건강적으로도 무술적으로도 강인한 남자가 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